이제 전자신청, 신청 절차가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 절차입니다. 이걸 일명 전자신청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교재는 79페이지 정도 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은행 갈 때 직접 찾아갈 수도 있죠. 방금 방문해서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도 요즘 많이 하죠.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업무도 이제 시대의 변화가 이제 이거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 뭐냐면 등기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만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출 사무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등기소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보통 관할 등기소라는 것이 물건지를 기준으로 법정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 설정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관할 등기소가 서울에 관할 등기소 어디 지정되겠죠? 그럼 세종에 있는 이런 법무사가 대리인이 직접 어디로 가야 돼? 서울 관할 등기소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대출이 오늘 이루어진다면 오늘 시간을 넘기면 모든 서류 다 다시 작성해야 돼.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많았던 건 뭐냐면 막상 오후에 서울 관할 등기소 출발했어요. 근데 저녁 때 퇴근 시간대도 제출 사무이 도착을 하는 거야. 어디 가냐 봤더니 도로가 막혀서 고속도로에 지금도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접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더 가중되나요? 더 소통이 원활해집니까? 가중돼 버려요.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 신청에서도 전자 신청, 인터넷을 통한 등기 신청 절차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 먼저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시행하려고 했어요. 빨리 했더니 누가 또 반대한다? 누가 반대? 법무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할까?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집에서 컴퓨터만 잘하면 다 해버리면 자기들은 밖끝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법무사협회 이익단체가 타협을 한 거야. 이 전자신청제도에 대해서 이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 즉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타인은 다른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것만 돼? 본인 것만. 내가 전자신청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부동산을 하루에 한 건씩 매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 한 건씩 매매한다면 내가 전자신청 신청해놓고 그렇게 전자신청 방식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자격자 대리인, 그걸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제도냐? 법무사들을 위한 제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전자신청에 대해서 그 취지가 그래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어느 정도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진통을 겪었던 것은 이익단체들의 그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 타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됐다. 근데 지금은 이게 도입이 돼서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건 시험용으로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 별평원 시험에 자주 나온 거예요. 자연인, 법인은 됩니다. 근데 비법인 사단, 재단, 즉 종중이나 이런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이 된다. 그리고 이 자연인 속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인도. 다만 외국인이 만약에 지금 뭐 뉴욕커, 뉴욕에 사는 미국 사람이다. 한국에 등기신청을 전자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되느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한국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국 한 번도 안 오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이 지금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전자신청하겠다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제한됐다가 지금은 되도록 허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뭐라고? 비법인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자신청 대리에 대해서 대리, 즉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자격자 대리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자격자 대리는 뭐예요? 변호사나 법무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돼. 내가 내 친구를 대리해서 전자신청하겠다 이건 안 되고 내가 내 것을 전자신청하겠다 이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한다고? 사용자 등록. 예. 사용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 직접 나가야 돼.
근데 어떤 등기소에 나가야 되냐? 관할 제한이 없다고 답을 써줬죠? 그럼 무슨 얘기야? 전국에 아무 등기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등기소나. 거기 예, 자기가 아,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인감증명서, 자격자 대리인 자격증명 서류를 가지고, 즉 그런 그 등록된 법무사라든가 아, 변호사 같으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아, 출석을 해야 돼. 직접 출석해야 돼. 최초로 할 땐 먼저 뭐 한다고? 출석해야 되는데 어디 아무 등기소나 관할 제한이 없다 했죠. 그럼 한번 이 사용자 등록하면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예, 사용자 등록이고 이것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하고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1년입니다. 근데 사용자 등록은 3년이야. 그래서 최초 한번 하면 유효기간이 얼마 간다고? 3년간 써먹는 거예요. 3년. 한번 해놓으면 매년 할 필요 없이 유효기간이 3년간 유효하다. 그래서 최초로 등록하려면 이건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라. 최초로 할 때는. 그래서 그럼 3년이 딱 지나갔어. 하루 딱 지났어. 그럼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멸하는 거 효력. 알았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연장을 해야 돼. 연장. 연장을 하면 더 하냐? 연장 신청은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하지 않고 이것은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기간 만료되기 전 3개월. 즉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이때만 연장할 수 있어. 만료 전 3개월부터 만료일까지. 그럼 만료일이 딱 지나가는 순간 새벽 12시 지나서 1시 넘어갔다. 그럼 전자신청이 안 돼. 연장이 안 돼. 알았어요? 그럼 연장 신청하면 다시 몇 년이 연장되느냐? 다시 3년이 연장돼. 그러면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 횟수 제한 없어. 계속 필요하면 연장이 나가면 됩니다. 알았어요? 요거 말하면 됩니다. 사용자 등록. 자, 전자 신청하려면 최초 전자 신청 전에 반드시 뭘 해라? 사용자 등록을 해라.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돼. 이거는 인터넷으로 안 돼요. 출석해서 신청서를 내야 돼요. 필요한 첨부 서류하고. 그래서 사용자 등록하면 유효기간이, 그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다. 3년. 3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연장 신청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고 전자 신청 방법으로 연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씩 계속 연장돼 간다.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등기를 공동 신청할 땐 권리자 의무자 모두 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격자 대리 전자 신청할 때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법무사한테 등기신청 위임했어. 그런데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사용자 등록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 없다. 이해되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해지하거나 효력 정지 신청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찾아가도 되고 전자문서로 신청해도 모두 되지만 한번 정지시켰던 사용자 등록을 살리려면 즉 효력을 회복하려면 직접 찾아가야 돼. 알았어요? 효력 정지나 해지. 해지라는 건 뭐야?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지금 이 시점부터 앞으로를 이제 효력을 소멸시키는 방법 해지죠. 해지하거나 정지시키려면 찾아가든 전자신청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지됐던 사용자 등록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면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전자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출석 신청 중에 배제된다. 즉 찾아갈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는 전자문서로 송신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 인감증명은 공인인증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 인감증명은 방문신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직접 찾아갈 때만. 인터넷을 통해서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고 취하하고 각하에 대해서 그리고 이의신청 관련돼서 자, 이거 취하는 이건 전자신청과 똑같은 방식으로 취하면 되지만 각하라는 것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걸 각하라고 그래요. 각하할 땐 반드시 이유를 적은 결정의 형식으로 각하 결정
어떤 이유 때문에 각하한다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하 결정은 서면 신청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하합니다. 알았어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취하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 취하면 되지만 즉 처리하는 것은 전자신청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등교 아닌 등교 거부하는 즉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유를 적은 결정의 형식으로 각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책에 있는 79페이지부터 나온 내용을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81페이지에 책에 보세요. 자 거기 예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확인만 하면 돼.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자 첫째 전자신청에 대한 설명 옳은 내용을 찾으라 했죠. 1번 보세요.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한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서 정보 같이 송신합니까? 대체된다고 했잖아. 공인인증서 대체되니까 이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등기신청이 당사 대리인 전자신청하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맞아요? 3년 유효기간 있잖아. 유효기간. 그 다음에 3번 전자신청에 대해서 보정이라는 건 잘못된 고치는 걸 말합니다. 보완하는 거.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하는 반드시 전자우편 즉 이메일이라는 얘기야. 이메일 방법에 의해서 사유를 통지해주라. 어떻게든 통지하면 됩니다. 즉 전화로도 되고 이메일로도 되고 뭐 다 된다는 거. 이 제한 사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인 경우 그 사단명 대표자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아까 자연인과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지만 권리능력 사단재단, 즉 비법인 사단재단은 뭐 할 수 없다?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했잖아. 그렇죠? 네. 다 이런 게 지문이 그런 얘기예요. 전자신청이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근데 각하는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했잖아. 취하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지만 각하는 서면신청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했었죠? 이유를 적은 결정의 형식으로 각하해라. 취하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5번도 틀린 거죠.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신청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취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신청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기출됐던 문제가 다 이런 내용들 뒤에 기출지문 실었던 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눠준 거 자료 한번 보세요. 이제 등기신청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면 어떤 서류를 내느냐 이걸 봤고 절차는 여러분 105페이지 정도 피면은 거기에 접수부터 해서 심사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접수, 심사, 그 다음에 요건이 안 되면 각하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처리한 취하, 그 다음에 등기 완료기 절차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죠. 먼저 접수 시기는 6조 1항에서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됐을 때 접수인 걸로 본다 했죠? 이걸 꼭 기억하고 다만 집합 건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구분 건물에서 같은 대지에 여러 개 구분 건물 등기를 동시 신청할 때는 그 건물이 소재 지번 정보가 저장되면 접수인 걸로 본다는 특징이 하나 더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동시 신청이란 건 뭐냐면 등기를 여러 건 신청할 수 있죠. 한 번에 여러 건 신청할 수 있는데 법률상 반드시 동시에 해야만 되는 등기가 있어요.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가장 많이 하는 환매특약 등기. 환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돼. 그럼 따로따로 하면 다 각하됩니다. 등기할 수가 없어 그렇게. 예를 들어서 환매라는 게 뭐예요? 다시 되사올 권리라 했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채권이지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그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반드시 되사올 권리, 다시 사올 권리, 환매권을 유보해 놨다면 이 환매 특약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두 건이 나옵니다.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 건, 이거 두 개의 등기를 자 이건 별개라고 해요. 별개의 신청 정보. 즉 신청서 두 개로 따로따로 쓴단 말이야. 두 장을 써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동시에 내야 돼. 따로따로 나면 안 돼. 자 서류는 몇 장? 두 장을 써.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동시에 내야 돼. 이걸 오늘 이거 내고 내일 이거 내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같이 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동시에. 만약 동시에 안 내면 안 돼. 각하돼. 만약
소유권 등기 신청서 이걸 오늘 써서 내고 하루 지났다 환매특약 이걸 내일 냈다. 그럼 그건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법률상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탁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 신탁등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거기 구분 건물에서 최초의 구분 건물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이 무슨 등기를 대위 행사할지 앞에서 표시 등기를.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하는 거야, 동시에.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 동시신청.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다만 동시신청 중에 환매 특약 등기나 신탁 등기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심사는 똑같이 형식적 심사를 한다.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것은 진실성을 즉 진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속성을 위해서 둔 제도라겠지. 예. 그 다음에 심사할 때 기준 시점은 등기 실행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심사에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거기 각하와 취하를 알아야 되는데 개념만 알아둡니다. 각하는 신청한 사람은 등기하고 싶지만 등기관이 안 해주는 걸 각하라고 그래. 난 하고 싶은데 등기관이 거절해. 이걸 뭐라고 한다? 각하. 신청한 사람이 난 하기 싫어. 냈다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도로 가져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취하라고 그래. 즉 신청을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취하. 신청인이 하기 싫어 도로 가져가는 걸 뭐라고? 취하. 나는 하고 싶은데 등기관 아니죠. 이걸 뭐라고? 각하. 그래. 이해되죠? 각하 취하 기본 개념을 딱 이해하고 있으면 돼. 아, 나는 하고 싶은데 등기관이 안 해주네. 각하. 내가 하기 싫어서 도로 달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취하. 개념 이해됐죠? 예. 그러면 하기 싫어서 내가 그만두겠다는 건 서울시장도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그만두죠. 대통령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지 사실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돼요. 그거야 뭐 말릴 사람은 없어. 그런데 각하는 나는 하고 싶은데 등기관이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도 자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오늘 기분이 나빠서 각하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신청이 네가 굉장히 기분 나쁜데 각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각할 땐 반드시 이유를 대야 돼. 열거. 각하 사유. 그래서 각하는 신청한테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를 적어야 돼. 이유. 그리고 각하 결정 이렇게 결정의 형식으로 각하해야 되는데 요 이유가 딱 법정돼 있다는 거. 법정됐어. 요 사유만 즉 열거하고 있다는 거야. 열거. 예시가 아니라 뭐라고? 열거. 예를 든 게 아니라 열거하고 있는 거야. 요 사유 이유는 각하 못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신청인이 보니까 자기 집 대대로 원수가 신청하러 왔어. 근데 서류가 딱 맞아? 그럼 각하하고 싶어도 각하 못하는 거야. 자기 애인이 왔어? 근데 보니까 서류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 해주고 싶어도 각하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 알겠습니까? 요 각하 열거하고 있다는 것은 열거든 요 사유만 가지고 각하하지 다른 사유는 각하 못한다. 이런 얘기야. 요게 바로 어디? 등기법 29조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자료 고 뒷페이지 어디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각각 사유 정리된 거지 29조. 다음 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나와 있죠? 2페이지. 거기 1번, 2번 체크된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째는 중요하지만 별 문제는 안 돼. 왜냐하면 내용이 다른 게 없어. 관할 등기를 잘못 찾아간 거야. 예를 들어 세종등기소로 갈 걸 천안등기소로 왔어. 그럼 천안등기소 받아줍니까? 안 받아. 각하해야 되지 그걸. 집을 잘못 찾아온 남편이 옆집 갔으면 옆집 받아준다 했어? 안 받아준다 했어? 안 받아준다 했잖아. 자기 집을 제대로 찾아가야지. 등기소를 제대로 찾아가야지. 엉뚱한 등기소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첫째, 관할등기소를 잘못 찾았다. 관할위반등기 무조건 각하해. 이건 별로 사유가 없어. 등기소 잘못 찾아간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사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상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뭘 배웠어? 1장에서 등기상을 배웠죠. 등기할 물건이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가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 변동이 아니거나. 근데 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오른쪽에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규칙 52조에 10가지를 열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첫째 뭐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야. 지붕이 없는 집이라든가 주택인데 지붕이 없어. 건물 입구를 안 갖췄지. 지붕, 벽, 기둥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지붕이 없어. 그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못해. 그게 뭐가 있어 전에? 에? 지붕이 없는 거. 아무 생각 안 나? 아 주유소는 지붕이 있고 벽이 없다 했지. 축사?
축사는 벽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생각 조금 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옥외 풀장 같은 거 뭔가 시설이 맞지. 근데 지붕이 옥외 풀장이 무슨 지붕이 있으면 실내 수영장이지 옥외 풀장입니까? 그다음에 양어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지붕이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건물 요건을 안 갖췄는데 건물로 등기해 주세요. 그럼 각하되는 거야. 왜? 등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등기 능력이면 권리. 유치권 등기해 주세요. 유치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점유권 좀 등기해 주세요.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신청해봤자 안 된단 말이야.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나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 근거는 특약. 법령 근거는 특약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평생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특약상. 또는 저당권 설치할 때 절대로 경매를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당권이 본질에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특약을 했단 말이야. 이런 건 받아주지 않아요. 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구분 건물. 아파트를 팔면서 나는 밑에는 땅 지분 안 팔고 건물만 팔겠다. 이거 안 된다 했지? 일체로 취급한다 해서 구분 건물에서 대지 전유분과 대지상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는 못합니다. 그 다음 민법 303조에 금지하는 거 있지? 경자유전원칙 때문에 농지는 전세권 설정하지 못한다 했어. 그러면 농지에 대해 전세권 설정리 신청은 등교하니 민법 303조 위반되니까 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채권 분리한 것도 이것도 저당권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일체로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피담보 채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채권이 소비대차 계약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종된 계약이란 말이야. 종된 권리. 주된 권리와 이걸 분리는 안 돼. 같이 따라가는 거야. 알았어요? 양도할 때 이거 수반성 담보물권 특징 중에 이게 있지. 수반성. 수반성 때문에. 뭐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수반성 뭐 이런 게 있죠?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수반성 때문에 B가 채권을 양도했어. 그럼 이 저당권을 따라가는 거지. 난 채권을 양도 저당권만 가지고 있겠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죠? 예, 이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6, 7 요 두 가지는 제가 전에 중요다운 거예요. 지분만 요 지분만 또는 전원명의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게 첫째가 소유권 보존 등기. 공유자 중 1위는 지분만 보존이 못하고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상속등기. 여러 명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할 수 없고 전원명의 신청해야 되며. 그 다음에 가등기엔 본등기는 수인이 가등기권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지 전부에 대한 전원명의 본등기를 못한다. 얘기했었죠? 시험에 자주 나와. 여기 안 되는 걸 시키면 모두 29조 제2호 각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각하 등기하더라도 당연무효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 6, 7 특히 주의하세요. 전부 다 29조 2호 제일 중요한 건 몇 호다? 29조 제2호야. 여기 11가지 중에서 1호 관할 위반과 2호 요 특히 이 중에 몇 호? 2호가 중요한 거예요. 1호 2호를 절대적 사유라고 절대적 사유. 왜 그러냐? 위반되면 이걸 간과 잘못 보고 등기를 실행하더라도 이 등기 효력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뭐라고? 당연무효야. 당연. 당연무효야. 그래서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 절차의 개시 중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그리고 이해관계는 말소해주세요 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호 2호는 이거 위반은 무조건 무효의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자 자기 지분만 자 건물을 신축해서 공동명의로 부부가 A, B 했더니 남편이가 내 지분만 보존해 주세요? 안 됩니다. 허더라도 뭐라고? 당연 모유. 직권 말소. 이해됩니까?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호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규칙 52조 8번째 즉 2호 내용 중에서 8번째 관공사나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절차의 개시가 몇 개 있다고? 네 개. 그래서 절차의 개시는 자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계기를 말한다 했지. 직접적인 계기 등기관이 등기 시작하는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 해달라고 신청하니까 움직인다. 신청. 근데 신청 주체 관공서는 뭐라 그랬어요? 용어를 촉탁이란다. 촉탁.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그 다음에 이 신청과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신청으로 해 여기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뭐 경매 관련된 경매 기입등기라든가
또는 뭐 각종의 체납 처분에 따른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원 이렇게 관공서 촉탁으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해달라고 직접 등기 신청했다 경로를 잘못 찾아왔어요. 법원에 가서 하면 법원 촉탁으로 오는 등기를 직접 갔으니까 등기는 각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준 거예요. 가압류 이렇게 나오면 뭐야?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하면 경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29조 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서 각하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답을 뭔지 몰라. 이게 나오면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이게 왜 틀렸냐고 또 따지러 들어와. 난 가압류했는데 어떻게 했어? 물어보면 신청했어요. 어디서 신청했어? 등기소에 갔어요? 아니야. 법원에 간 거야. 그럼 법원 촉탁으로 해준다니까? 이 경로를 정확하게 이건 직접적인 등기를 시작하는 계기를 말한 거지 쓰리 쿠션을 얘기한 게 아니야. 법원을 통해 돌아오고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거. 알았어요? 예.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등기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소련 말하는 것 같아. 이해하면 지금 무슨 원리가 뭐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가면 여러분 이해 점수가 잘 나와. 근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무슨 말인지 말 뜻을 몰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 이해 못하면 이게 알겠어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 이게 틀렸다는 거. 왜 틀렸냐? 신청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촉탁을 했어야 될 등기를. 알았어요? 이렇게 평에 딱 써놓으면 한 줄 가지고 답을 찾을 때 원리를 모르니까 답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공식법 선생 이해하지 못할 수나 떠들고 앉아 있다고 막 얘기하지. 이게 여러분 원리를 가르쳐줘. 답은 이렇게 이 각각의 과목의 특성상 무엇을 묻는지 의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여덟 번째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미 보존등인 부동산에 다시 보존등기 즉 중복등기 신청했어. 애가 태어나 출생신고했더니 또 엄마가 출생신고 아빠가 또 출생신고 알았어. 또 받아줍니까? 두 명이야? 한 명이지? 부동산 하나면 부동산 1등기로 원칙에 따라 등기부 하나 만들어주면 끝나는 건데 또 등기 신청하고 왔어? 같은 부동산 안 해주죠 당연히. 중복등기니까. 알았어요? 하더라도 뭐라? 당연무이 등기 원래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안 받아준다는 얘기야. 요게 전부 다 10가지 뭐라고? 29조 제2호 위반을 얘기. 2호 위반. 알았어요? 나머지 뭐냐? 거기 보세요. 3호부터 왼쪽에 52조가 29조가 왼쪽이야. 이 왼쪽 2호를 더 상세하게 설명이 규칙 52조 오른쪽에 다루는 내용이야. 그래서 화살표 내용도 잘 보라고 온 거예요. 그 규칙 52조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나머지 3호부터는 뭐냐? 권한 없는 자 신청했다. 차라리 당사자가 아닌데 신청했단 말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방문 신청하는데 출석하지 않았어. 방문이란 뭐야? 직접 찾아가라는 거죠. 안 찾아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식에 어긋났어. 신청서 양식 있는 양식이 맞지 않게 등기 신청서 써서 그냥 서류를 갖다 내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는 신청 정보의 부동산이나 권리 표시가 등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이거예요. 여기서 신청을 하면 자 보시다시피 원인행위가 있다 있지. 자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다. 원인행위가 있어. 그렇게 원인행위가 그럼 여기 뭐가 있어? 원인 증명 정보 있지. 원인 증명 정보. 이게 뭐야? 계약서란 말이야. 원인 증명 정보. 각종 계약서가 있어. 이 원인 증명 정보 내용은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등기 신청서. 신청 정보 들어가는 거야. 요것이. 요 신청 정보 기록된 내용은 등기부에 일치 등기부로에 기록된 내용 일치해야 돼. 등기부에 있는 내용 대장과 상호 일치해야 돼. 대장과. 알았어요? 이게 서로 일치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서로 안 맞으면 각하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거기 보면 6번, 여섯 번째가 6호가 신청 정보의 부동산 표시나 권리 표시가 등기부가 안 맞아. 여기 신청 정보와 등기부, 여기 안 맞는다는 게 이 6호입니다. 여섯 번째. 알았어요? 그 다음에 7호 보세요.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디? 여기도 6호 신청 정보가 등기부의 의무자 표시가 안 맞는다는 거야. 7호. 이거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할 때 설명했어. 그 다음에 8호 보세요. 신청정보와 원인증명정보 일치하잖아요. 신청정보와 계약서 내용이 서로 안 맞아. 8번. 바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첨부정보가 즉 첨부할 정보 안 들어간 것이고 10번째 나온 것은 뭐였어요? 각종 세금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 취득세 등을 안 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11번째 보세요. 신청정보나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신청정보나 등기 부동산 표시가 이 대장과 서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11번째. 그래서 요 나머지 각하선 대부분 원인증명정보 내용은 신청정보 부합해야 되고, 신청정보 등기록과 일치해야 되며, 등기부에 있는 내용은 대장과 일치해야 되고, 신청정보도 상호 부합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맞으면 모두 다 각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러고 빼놓고는 아까 뭐 방시에 맞지 않거나 권한업자 신청했거나 또는 취득세 세금 같은 걸 안 냈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당연한 내용을 얘기해. 제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라는 거? 요 이유라는 거. 요게 다양하다. 사건이 이거 29 이유 문제가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와 매년.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매년 나온다 해서 올해 당연히 나온다니까. 그럼 이제 요 내용 분명히 답을 얘기해 줬어. 올해 나온다고 얘기했어. 그래도 또 의심하면 안 돼. 다시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제 자 1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각하 취하에서 거기 이제 각하에 대해서 등기관의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 행위다. 등기관이 아 나 등기 안 할 거다 안 해주겠다는 걸 뭐라고 한다? 각하. 근데 신청서에 하자가 있어도 흠결이 있어도 아 이거 고쳐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보완 좀 해주셔라고 얘기합니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보정을 명하면 그 보정을 명한 날이 다음 날 오늘 보완하라고 했어. 그럼 오늘까지 시간이 없잖아. 그럼 언제? 내일까지 다음 날까지 보정을 명한 날이 다음 날까지 그걸 보정하면 그냥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보정은 반드시 대리인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제출 사무원도 보정할 수 있어. 알았어요? 각 법무사 사무실마다 제출 사무원 법무사 한 명당 한 명을 제출 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 법원에 지방 법원에. 그럼 등록된 그 제출 사무원은 뭐도 할 수 있다? 보정도 할 수 있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직접 원래는 원칙 누가 가야 되는 거야? 대리인이 직접 가야 되지. 근데 법무사가 직접 다니기가 그러니까 직원을 내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직원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 등록된 제출 사무원을 내보내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사유 지금 11가지 지금 뒤에서 지금 봤어. 11가지 사유 1, 2호를 위반했을 땐 뭐라고?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3호 이하는 위반하더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등긴 유효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거기 29제 9번째 뭐라고? 첨부서류 첨부할 정보를 안 낸 경우죠. 첨부서류를 그럼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감증명을 내야 되니 안 냈어. 근데 등기원 등기 했어 실수로. 뭐라는 거야? 실체관계 맞으면 유효라는 거야. 매수인 맞고 그 등기에 영향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설사 실체관계 맞지 않아도 당연무효는 아니야 이거는. 네, 당연무효 직권말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1호 이유만 당연무효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하는 신청인이 신청을 처리하는 건데 이건 취하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와 다른 점이 뭐냐?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안 오면 그만이라겠지. 그런데 처음부터 안 냈으면 문제없는데 냈다가 하기 싫단 말이야. 그러면 또 서류 돌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있어. 즉 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등기 신청을 처리한다. 처리하겠다. 지 마음이지. 뭐 혹시면 혹이 말라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혹시 안 오면 그만이야. 그럼 말릴 사람 없단 말이야. 다만 취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자 등기관에 밥상을 잘 차줬어요. 필요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몇 개 가지고 딱 갖다 줬어. 요건이 맞아. 그럼 등기관에 다 밥을 먹고 숟가락 딱 놓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토해내. 그럼 돼야 안 돼?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다 먹고 났더니 토해내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기본 원리야. 즉 시기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돼. 다 먹고 나서 토해내면 안 되니까 이걸 쉽게 하면 완료 전까지. 밥 먹고 나서 숟가락 놨는데 숟가락을 다 놨는데 토해내. 이건 안 된다. 완료 전. 이걸 마치기 전. 우리 말로 마치기 전까지. 등기 마치기 전까지. 그리고 등기관이 먼저 등기관 보니까 아 밥상에 반찬이 네 가지 가져왔더니 안 가져 세 가지만 가져와서 그 집어 던져서 그게 뭐야? 각하 결정했어. 각하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누가 각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지 각하해 버리면 취하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완료 전 각하 전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즉 위임받은 법무사 취하라면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다시 받아야 돼. 특별 수권을 요한다는 것은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한자가 다 돼 있어요. 우임장에 이렇게 등기신청 우임장 도장 찍어줄 때 우임장에다가 내용을 다 쓰고 여기 갑이 대리인 법무사 을한테 우임한다. 그럼 여기다가 등기 신청 행위를 우임받고 철회 복대리 우임 이걸 일체 다 우임한다고 그냥 고문을 찍어놨어요. 다 부동문자 찍혀 있어 거기 다. 그러니까 특별수고 이미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해 주는 건데 보통 우임장 서식 양상에 양식에 여기 다 등기 신청 행위 철회하는 행위 그 다음에 복대인 선임 행위 이거 다 일체를 우임합니다. 라고 해서 도장 찍었기 때문에 이미 우임할 때 뭐였다? 특별 수거를 다 준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만 시험용으로 취하하려면, 대리인 취하하려면 특별 수거를 받아라. 이런 얘기고, 공동신청 사건이라는 건 공동으로 취해야지 일방만 단독 취하 못합니다. 즉, 매도인, 매수인 간의 소유권 이전 등 신청했다. 취하고 싶어? 공동으로 해야지 혼자 못한단 말이야. 어느 일방만. 그 다음에 일괄 신청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 건 한 장에 신청 내라는 거죠? 일괄 신청의 경우 내가 10건 신청해서 그 중에 3건만 취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거. 10건 중 3건. 2건 중 1건 취하, 1건 그냥 놔두고. 얼마니 가능하다. 이게 뭐다?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일괄 신청의 경우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그 다음에 전자 신청했을 때 아까 어떻게?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이게 전산 시스템에 따라서 취하 정보를 내면 되지 직접 방문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돌려준 서류를 잘 보세요. 각하면 신청서는 안 줍니다. 신청정보 빼고 나머지 청부서만 돌려줘, 각하면. 왜냐하면 그 각하 결정했으면 그 이유를 등기소 보관하고 있어야 때문에 각하 결정 하고 뒤에 붙어있던 서류만 내준단 말이야. 그런데 취하하면 처음부터 없던 거 똑같이 몽땅 다 줘야 돼. 알았어요? 신청정보 및 첨부서류 모두 첨부서류 다 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각하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요런 차이를 문제 풀 때 놓치면 안 됩니다. 각하할 때는 각하 결정문에다가 이유를 적은 각하 결정문에다가 신청 정보 외 신청 정보 이외의 첨부 정보를 반환한다. 첨부 정보 이거를 돌려준단 말이야. 이거 외란 건 뭐 이건 빼고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근데 취하 철회하게 되면 신청정보 and 동시에 첨부정보 이걸 몽땅 돌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취하게 되면 신청정보와 어떤 거 첨부정보를 모두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자 여러분 책에 이게 지금 106페이지부터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쭉 보면 여러분들 108페이지 책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등기 완료 후 절차는 첫째 등기필 정보. 요건 앞에서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냈었죠? 그때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 같이 설명해 줬어. 그렇죠? 생각납니까? 전혀 안 나지. 이제 등기필 정보 설명하면서 지난번이 중요하다고 같이 이 책에 설명 같이 나왔기 때문에 또 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등기필 정보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알겠지? 등기필 정보는 자 신청 단계에서는 왜 필요하다? 의무자의 진정성. 이 진정성을 증명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언제 필요하냐? 의무자 등장하는 공동신청 경우 낸다. 그럼 단독은 뭔다? 내지 않는다. 다만 판결 중에 승소한 의무자 문제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이게 멸실 때 조치 세 가지 없으면 세 가지 직접 출석하거나 확인 정보, 공증 정보를 낸다. 이런 얘기했었잖아. 그 다음에 끝나면 완료 마친 경우 다 끝나면 새로운 여긴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어.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래서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의 경우에 작성한다 했죠. 그리고 신청인과 명의자 1차 절차 때 안 만든다 해가지고 채권자 대위 신청, 승소한 의무자 문제, 직권 보존 등기 문제 이런 걸 지난번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 안 나더라도 가서 동영상으로 다시 복습하면 된다는 얘기야. 시간이 없는데 일일이 다 설명, 시간 되면 저는 하루 종일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면.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안 들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모른다. 얼굴빛이 모르는 모시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럼 반드시 공시법은 동영상 올린 거 반드시 보면서 복습하셔야 돼. 우선 지난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만 그날 배운 걸 정리하고 시간 남을 때 지난 걸 반드시 공부하시라는 얘기 하셨어요?
그날 그날이 더 중요한 거야. 지나간 건 그 다음의 문제야. 이렇게 해서 복습을 꼭 하셔. 이제 오늘 배운 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대신. 네. 그래서 그 등기필 정보 양식도 아마 그때 앞에서 이미 어디서 봤냐면 원인증명점 끝나고 자 94페이지 보세요.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할 때 여기서 얘기했어. 등기필 정보만 있는 경우도 있고 등기필 정보 플러스 완료 통지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다 설명한 거니까 지금 더 이상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은 격주라는 수업에서는 모든 걸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참고로 108페이지 책에 오면 등기 완료의 절차 거기 소유권 변경 사시 통지하고 과세 자료 제공이라는 게 있지? 요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1페이지 끝에 보면 등기필 정보 때 다시 설명하는 게 지난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 대장소관청 통지라는 것이 바로 소유권 변경 사시 통지며 과세자료 송부 이 두 가지 문제만 이해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 제일 죽어서도 따라오는 게 뭐 같아요? 세금. 죽어서도 따라다니 죽어도 안 내면 끝까지 따라와. 그거는 회사가 파산해도 그거는 세금은 안 내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자, 그래서 자 부동산이 변경이 어디서 바뀌어요? 등기부상. 자, 권리변동 어디서 생긴다고? 등기부에서. 근데 이원적 공시 방법에 보면 등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 대장도 있다 하잖아. 대장. 즉 토지 건물 등기부가 있다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이 있단 말이야. 이 등기부는 어디에 있다? 등기소에. 이 대장 어디에 있다? 소관청에. 즉 시장군수청장이 관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등기부에도 표제부에는 사실관계, 갑골부에는 권리관계. 대장에도 사실관계, 권리관계 중에 소유권자가 누군가 나와 있다 했지?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원적 공시방법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대장과 기록된 내용 상호 일치하고 있었단 말이야. 알았어요? 지금 자 등기부상 소유자가 지금 소유자가 권리관계 중에 소유자가 A야. 그럼 대장상 소유자 누구 나와있어? A로 나와있지.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그럼 어디서부터 받고?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테 효력이 생겨 비록 소유자 바뀌었어. 근데 등기소 가니까 비록 바뀌었는데 시청에 가보니까 대장상 소유자 전 종전소유자 이렇게 돼있잖아. 그럼 이게 안 맞잖아. 왜? 공시방법 이혼화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 등기를 마치면 이쪽으로 알려줘야 돼. 며칠 내에 알려주라고 했지? 지체 없이 바로 즉시가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이런 용어 써야 돼. 지체 없이 곧바로 이게 아니고 즉시도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네, 지체 없이 한 용어예요. 반드시 지체 없이가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 몰라. 그냥 지체 없이. 알았어요? 법률적 용어야.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라고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해줘라. 등기가 끝났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줘. 그래야 이 통지서를 받은 대장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해준다. 그래야 다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세요. 자,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있어.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어. 그런데 또 어디가 있느냐. 세무서가 있다는 거예요. 세무관서. 세금 문제. 부동산이 변동되면 이게 다 바뀌어. 여 대장도 문제되고 세금 반드시 따라와. 세금이.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여기에 정부가 다 세무서 가요. 거래 신고해버리면 지금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끝났습니다. 이 정보가 어디? 세무서로 다 전산상 연계됐다 날아가버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냈으면 내라 해야 되고 그렇죠? 일치 맞는지 확인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여기만 하면 이쪽만 통지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도 알려줘야 돼. 왜? 이게 끝났다. 끝났으니까 세금 확인해봐. 양도세도 문제도 나중에 사후에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과세, 세금 부과할 근거자료. 과세 자료를 송부해줘라.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야? 지체 없이야, 지체. 근데 여기 문제는 언제 이거를, 여기, 지체 없이 여기에 대장 소관청 통지 세무관세 과세자료 송부를 지체 없이 하는데, 자 대장소관청에는 어떤 경우에 통지하느냐. 대장에는 뭐밖에 등록이 안 됐다? 소유자밖에 등록이 안 됐어. 전세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통지할 필요가 없지. 여기 등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는데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왜 하느냐 하면
미등기인지 기등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존등기 하면 여기도 알려줘요. 보존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자 바뀌었지? 당연히 보존 이전.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통지해야 돼. 소유권 이전등기. 그 다음에 소유자가 이름을 개명했어. 그럼 여기 등기부상 이름 개명했으면 대장도 바꿔줄 거 아닙니까? 그거 뭐냐? 소유권 등기명인. 소유권자만이야. 등기명인 표시변경. 표시를 변경하거나 또는 경정. 오늘 변경, 경정을 얘기할 거예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명의자 표시가 이름이 개명했을 땐 변경등기라는 것이고 착오로 잘못했을 땐 경정등기라는 거야. 홍길동인데 착오로 홍길서로 해놨어. 길동 왜 길서로 했지? 착오입니다. 바꿔서 이걸 뭐라 한다? 경정. 그래서 등기 명의자, 즉 어떤 등기 명의자야? 소유권의 등기 명의자지 전세권 등기 명의자가 아니란 말이야. 소유권자 이름이 바뀌었거나 잘못됐을 때 고쳐달라 하는 걸 이거 소유권 등기명 표시 변경 경정 등기라고 그래.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 경정. 이걸 공유관계를 합의로 바꾸거나 이런 걸 말합니다. 소유권 변경이나 권리 변경이지 소유권 변경이나 소유권 경정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을 말소했어. 그럼 소유자 바뀐 거 똑같지. 종전소에 돌아간 거니까. 또 잘못 말소해가지고 했을 때 원래도 돌려달라 말소해보. 이런 등기들은 전부 다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소유자 표시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장소관청에 반드시 통지해야 돼. 그러면 통지 않는 건 뭐냐? 소유권이 아닌 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어떤 거?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등 할 필요 없고 소유권자도 권리 변동이 안 생기는 거. 어떤 거?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아직 가등기한테는 권리 변동이 안 생겨. 그다음에 소유권의 가압류. 이 가라는 게 뭐야? 임시적이라고 했지? 처분금지 가처. 이 가짜 들어간 거. 이런 거 통지할 필요가 없어. 이거 가라는 것은 임시 가짜. 임시. 변동이 없다는 거. 임시.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장소관청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이게 아닌 걸 찾으면 돼. 전세권 설정 의신청. 해당상이 없지? 소유권 가등기. 해당상이 없지? 예. 근데 여기 세금 부과할 때 세금 관세는 뭐냐? 여긴 좀 간단해. 여기는 소유권에서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전 가등기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직 변동은 안 생겼지만 가등기할 때도 소유권 가등기하면 세금 부과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자 정부는 소유권 보존 이전 이전 가등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여기 대장소관청 통지에서는 여기 가등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 자주 나와. 대장소관 통지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돼. 그래서 거기 간단하게 1페이지 하단에 대장소관청 통지 지체 없이 해라. 소유권 보존 이전 변경 경정 말소 말소복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정보 공유센터의 전송 방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서류 들고 쫓아다니진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마무리했으니까 한 문제만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자, 116페이지 29에 나왔던 12번 문제 보세요. 116페이지 12번 문제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보세요. 등기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봐라. 각하. 아까 29, 29조에 11가지가 있다 했지. 그중에 제2호가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다 2호 위반을 물어보는 거예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후에 환매특약 등기 신청했다. 아까 환매특약 등기 넣었다고 했지? 동시신청. 그러니까 동시 안 하면 각하된단 말이에요. 2호 위반으로. 그 다음에 관공서 공매처분 인한 관공서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어? 촉탁 등기에 대한 뒤에 뭐라고 했어? 신청했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8호 위반이잖아. 52조 8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공서 촉탁을 등기를 신청하기. 거기 가압류 예를 들었지? 이 경매도 공매도 똑같아. 원래 촉탁으로 할 등기를 뒤에 신청했기 때문에 2호 위반이 됐다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이건 민법상 허용되는 거니까 정당한 등기 신청입니다. 각하사유가 아니지. 그 다음에 리을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거는 전에 얘기했어. 직권으로 하는.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직권으로 등기명 표시 변경을 한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언제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렇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래요. 나머지 할 땐 직권 안 해줍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 중에서 직권 보존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명 표시 변경 이게 있는데 주소 변경 사실 명백할 땐 직권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여러분들 주소는 수시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바뀌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세종시 이사 와서 주소가 10번 바뀌었어. 근데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 10번 바꿔놓습니까? 안 바꿔놓습니까? 부동산 등기부 안 바꾸지. 왜냐하면 과태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행정정보가 주소 변동은 14일 이내 주민등록 그 안 오면 다 과태료 처벌받고 이렇게 하니까 또 연기가 돼 자동되는데 이 등기부는 연기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주소 변경 사실이 나오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명 표시 변경을 해놔야 되는데 과태료도 없고 의무도 없다 보니까 일반들이 주소 변경될 때마다 등기부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건 저 A 소유 부동산 B한테 팔았다. 그럼 A가 자기 부동산 이 아파트 살 때는 만약 2010년에 살 때는 얘가 서울에 살고 있었어. 그리고 10번 주소 바뀌고 2020년에 이걸 처음 처분할 땐 지금 어디냐? 이거 세종시에 있어. 여기 10번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 매수인 앞으로 넘길 때 등기부상 A는 이미 등기에 나와 있었죠. 근데 누구로 서울 주소 돼 있잖아. 그럼 지금 보면 세종 주소 돼 있네? 중간에 10번 바뀌었어. 그럼 이 사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면 등본 가지고 가면 변경 사실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초본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서울서부터 쭉 이사 간 사실 다 연계돼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이 등기 명인 주소를 바꿔주고 이전 등기를 누가 한다? 이 사람들이 따로 신청하지 말고 등기관의 직권으로 해놓고 이전 등기 해준다 얘기예요. 언제만 그렇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년 전에 서울서 이걸 서울에 살 때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2020년에 전세권 설정을 비한테 해주려고 그래. 근데 의무자 설정자 주소가 안 맞아. 그럼 뭘 해야 돼? 일치시켜 놓아야 되지. 그럴 땐 뭐 해야 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뭐 해야 돼? 먼저 신청을 해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 하기 앞서 표시 변경 등기 하나 해놓고 두 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근데 언제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직권을 해준단 말이야. 아주 알았죠? 그대요. 예. 그래서 지금 12번에 디귿 리을은 합법 저기 허용되는 것이고 기억리만 허용이 안 되는 거나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쉬었다 이제 강론 보겠습니다. 강론 오늘부터.